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새벽 3시쯤인데 일어나서 녹음을 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안 좋습니다. 양해하시고요. 일단 삼성 김진표하고 전해철의 관계는 어떻게 하면 이재명 지사를 몰아낼까? 이게 주된 목적이었다는 걸 아시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 그 동영상에서도 밝혔듯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조종태는 전해철과 고교 동창 관계죠. 후배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성남지청장이 이재명 지사를 지금 현재 11일이죠. 친형 강제 입원에 관한 직권남용에 대한 혐의, 또한 가지는 허위사실 공표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직권남용 혐의에 걸리게 되면 그 죄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랍니다. 그렇게 되면 선출직 공무원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노리고 지금 전해철과 김진표 삼성 쪽에서 이렇게 조종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이재명 지사를 기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소 내용, 그러니까 직권남용에 대한 핵심인 그 내용을 보면요. 이게 뭐, 지청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증언을 확보했다고 그러지만 그 증언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생각해 보면 그 증언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한 증언만을 모았을까라는 것을 추론하게 됩니다.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정진엽 병원장, 그 분당 서울대 병원장을 지냈다고 그래요, 당시.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니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문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진엽 병원장이 전화로 무슨 설명을 했냐면, 이 경우에 정신과 전문의가 그 위험한 행동을 한 당사자가 있었을 때 의사가 현장에 있지 않은 한은 입원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의 답변을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전문의의 그 현장 대면 진단이 없는 한 강제 입원은 어렵다라고 이제 전화로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아, 그러면 형을 입원하는 것은 어렵구나 라고 그 당시에 시킬 생각을 접었죠. 그리고 나서 입원시킨 것은 이재선의 부인과 딸이었잖아요. 2014년에. 그러니까 그 입원 가능한가를 물어본 것은 전혀 이게 뭐 강제 입원을 실제로 집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무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이상호 기자가 이것을 잘또 보도를 했는데요. 단지 그 정진엽, 이 사람은 박근혜 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박근혜와 삼성 이재용과 더불어 사진 찍은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건 이후에 정진엽 이 사람이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수 있다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증언이었는지, 그렇지만 그 증언이 결국은 이 제명 지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 성남시 부시장이던 박정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뭐 보건소장 두 명이 찾아와서 괴로움을 호소했다는 등 그러면서 중앙일보에서는 이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식으로 강제 입원을 수차례 강조한 것이 중앙일보 기사였거든요. 그런데 이 박정호라는 인물은 성남시 부시장이었지만 남경필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자한당 후보로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색깔은 완전히 자한당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남경필 지지를 하던 사람이니까 전해철과 또 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남시 부시장이던 박정호가 어떻게 그 증언을 했을까요?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을까요? 유리한 증언을 했을까요? 당연히 불리한 증언을 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불리한 증언들을 모아서 그것을 이재명 지사의 잘못이라고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사법 정의가 없는 그런 그런 판결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지지자분들께서는 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어제 우연찮게 또 제 트윗에서, 제가 그렇게 오랜 기간 트윗하지는 않지만 제가 눈이 좋아서인지 이걸 찾아냈어요. 그 아래서 공식 계정이라 그러면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선거 캠프에 참여했거나 그 유세 과정에서 참여자가 당시 선거 캠프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소장한 경우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2010년도하고 2014년에 있던 일입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서 다시 조사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재명 지사를 그 여러 가지 혐의로 묶어가지고 그 현재 직위를 사퇴하게, 그래서 공직에 있지 않도록 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한다는 것은 바로 어제 광고예요. 광고를 했다는 것은 이제 그 자기네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전해철이나 김진표나 삼성 측에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나온 자료로서는 이재명 지사를 엮어서 혐의를 그 사실로 인정시키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라는 것이죠. 여지껏 나온 모든 자료로 보서는 이재명 지사가 무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대는 거예요. 혐의를 더 추가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재명 지사는 털고 털어도 진짜 먼지가 너무 작아서 그것을 혐의로 해가지고 큰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청렴한 공직자임을 알 수 있고 얼마나 저들이 무서워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게?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그 정의당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최석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 발표를 했는데요. 뭐라 그랬냐면, 이번 이재명 도지사의 기소가 단순히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의혹들이 취임 전부터 지속적으로 불거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브리핑을 통해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성원을 많이 받으면서 당선됐으므로 경기도민의 충격과 우려는 클 것이다. 그러므로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 있다면 소명하기 바란다. 아니 이런 얌체 같은 정의당이 어디 있어요? 진짜 완전 싸가지 그 유시민이 만든 이 정당이 발표한 게 지금에 와서 이런 수준입니다. 이거 진짜로 놀랍지 않나요? 진짜 기가 막혀서 제가 가슴이 턱 막히더라고요. 유시민이 진짜 자신이 정치인으로서 나서고 싶다면 그냥 나서면 될 것이지. 이렇게 깐족되면서 어떻게 하면 유시민이 말이죠. 그 사실은 노무현 정부 하에서 복지부 장관을 했을 때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시던데요. 유시민이 추진한 정책이라는 것은 삼성을 위한 정책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정의당을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드디어 정의당이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검찰이 이리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라고. 아니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할 수 있어요? 전 여기서 너무 놀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삼성 그 바이오로직스가 왜 상장 페이지가 되었어야 되는데 되지 않았나 그 사실은 다음 동영상에서 또 밝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 동영상 만들 때 15분 이내로 해야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또 다른 동영상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조금 이따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